일본 큐슈 남부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의 화산섬 사쿠라지마가 7월 24일 오후 8시 5분 분화하면서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굳은 용암 조각이나 암석 파편 등의 분석이 분화구에서 2.5k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사쿠라지마에 분화 경보를 발령하고 분화 경계 레벨을 기존 레벨 3인 입산 규제에서 가장 높은 레벨 5 피난으로 올렸습니다. 가고시마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2007년 분화 경계 레벨 제도를 도입한 후 레벨 5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사쿠라지마에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쿠라지마의 레벨 5가 발표된 지 이틀 후인 7월 26일 일본 나고야 항에서 고래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 6월에는 세 번이나 고래 사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후 6월 19일 이시카와현에서 진도 6 약, 6월 26일에는 구마모토에서 진도 5 약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고래 사체가 발견된 지역에서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올 2월에 아마미오시마에서 고래 사체가 발견이 되고 후쿠이 지역에서 이 대왕 오징어 사체가 발견이 된 이후에 올 3월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달에 고래 사체 발견 약한달 후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도 한달 후인 8월 말까지는 진도 5 이상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7월 26일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깊이 530km의 무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을 되돌아보면은 작년에 이즈 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 그리고 남태평양 피지와 통가 바누아투에서 깊이 500km의 신발 지진들이 연속 발생을 하자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해저 화산들의 연쇄 폭발이 우려가 된다면서 대지진에 대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뒤이 신발 지진이 이 도미노로 발생한 지 얼마 뒤에 작년 2021년 8월 13일 일본 도쿄 남쪽 1200km 떨어진 해저 화산 후쿠토쿠 오카노바가 폭발을 하였으며 이때 발생한 분연의 높이가 17km였고 이것은 백두산 화산 폭발 이후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일본 해양보안청은 화산 폭발 규모가 너무 크고 더 이상 접근이 어려워서 관측할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깊이 500km 이상의 신발 지진이 연속 발생할 경우에는 해저 화산 폭발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특히 깊이 500km 이상의 지진은 일본 주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2011년에는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깊이 500km 이상의 신발 지진 발생 이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올해 2022년에도 오가사와라 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깊이 400km의 신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올 3월 달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이 서쪽 앞바다에서
깊이 500km 이상의 무감지진이 발생을 했으므로 후쿠시마 지역 쪽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후쿠시마 강진 발생 전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500km 이상의 신발 지진이 발생했던 적이 많았으므로 주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